안녕하십니까. 성경의 땅 답사 유병석 목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가이사랴 건설과 헤롯대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시청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먼저 시청하시고 본 영상으로 돌아오시길 적극 권해드립니다. 이번 영상에는 가이사랴의 명물 중 하나인 로마식 극장과 벌레가 먹어 죽은 헤롯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가이사랴 국립공원 입구입니다. 입구에서 입장료를 계산하신 후 한국어 브로셔를 요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맵 연구소에서 제작한 것인데 히브리어 혹은 영어판보다 훨씬 진일보한 브로셔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구로 들어오시면 왼쪽에 국립공원 모형이 있습니다. 이 모형을 통해 전체 국립공원의 크기와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정면 해변 쪽에 보이는 천막 모양의 극장을 먼저 방문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곳에서 가이사랴의 역사를 시대의 순서대로 시각적으로 잘 설명해주는 영화가 상영됩니다. 미리 예약하면 한글 자막이 있는 영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물론 이 한글 자막도 맵 연구소에서 제작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인 로마식 극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로마식 극장이 무엇일까요? 로마식 극장이 있다는 것은 로마식이 아닌 극장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크게 고대의 극장에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리스식과 로마식입니다. 이두 스타일은 서로 다릅니다. 극장은 헬라어 테아트론에서 왔습니다. 노래하다, 보다라는 뜻의 테아오마이와 도구를 뜻하는 트론의 합성어입니다. 즉, 극장이란 노래하며 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식 극장. 이것은 산비탈 혹은 경사지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규모가 아주 큽니다. 무대가 아니라 오케스트라에서 배우들이 노래 및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신전 옆에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로마식 극장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공법을 이용을 했고요. 그래서 언덕 혹은 경사지를 활용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아닌 무대에서 배우들이 노래 및 연기를 했습니다. 덕분에 무대가 더 높아지고 스케네프론스라는 무대 뒷벽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이 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반원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반원 모양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음향입니다. 연극 혹은 노랫소리가 관중들에게 골고루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가장 적합한 구조인 반원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테아트론이 무엇인지 알으셨으니 고대의 모든 관람시설 종류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극장, 즉 테아트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듯이 반원형이며 노래 및 연극 관람이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원형 극장이 있는데 이는 검투사 게임을 하는 곳입니다. 둥글다라는 뜻의 접두어가 붙어서 엠피테아트론이라고 부릅니다. 소리의 전달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반원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오락물을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즐기기 위해 원형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로마식 콘크리트 공법이 있어서 이런 형태가 가능해졌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로마의 콜로세움입니다. 세 번째로 전차 경주장이 있습니다. 말 혹은 전차 경주를 위한 곳인데요. 말이라는 뜻의 헬라어 히포와 경주 코스를 뜻하는 드로모스가 합쳐져서 히포드롬이라고 부릅니다. 말과 전차가 달려야 하므로 규모가 아주 크고 길었습니다. 관중도 많아야 하므로 관중 속도 엄청나게 컸었습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관람 시설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간략하지만 모든 종류의 극장 및 경기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이사랴에는 로마식 극장과 전차 경주장이 남아 있습니다. 가이사랴의 로마식 극장은 헤롯 대왕이 건축했으며 이스라엘 내에 만들어진 최초의 로마식 극장이라는 타이틀도 있습니다. 전체 지름은 약 100m 정도이고 4,000명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청중들의 편의를 위한 그늘막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 데이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곳과 관련된 성경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9절에서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대왕과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아그리빠 1세입니다. 헤롯 대왕 이후로 처음으로 왕의 호칭을 받은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은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인 미리암이 의심되자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었지만 처형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을 복수하고자 하는 그녀와의 사이에 난 아들 두 명도 처형해버립니다. 이때 한 가지 작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가 사형시킨 아들 아리스토블루스에게 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이 아그리빠 1세입니다. 헤롯 대왕은 자신의 손자인 아그리빠 1세를 불쌍히 여겨서 로마에 조기 유학을 보냈습니다. 로마에 유학을 간 아그리빠 1세는 황제집 아이들과 같이 교육을 받으며 장래에 로마의 권력가들이 될 사람들과 친분을 잘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에 아그리빠 1세는 가이우스와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가이우스가 나중에 황제가 되고 우리에게 칼리굴라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가이우스와 함께 말을 타고 가면서 늙은 티베리우스가 빨리 죽고 가이우스가 황제가 되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옆에서 들은 한 사람이 이를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밀고를 했습니다. 화가 난 티베리우스 황제는 아그리빠 1세를 자주색 옷을 입은 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갑자기 중재인이 되어버린 아그리빠 1세는 다른 죄수들과 함께 있으면서 절망에 차 어느 나무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새 한 마리가 날아와 그 나무에 앉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부보라고 부르는 새인데 올빼미의 일종입니다. 그때 죄수 중 게르마니아 사람 한 명이 그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당신은 곧 머지않아 결박에서 풀려나서 자유로워질 것이고 가장 높은 명예로운 자리와 권력을 잡게 될 것이요. 이 축복은 당신의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이 새를 다시 볼 때 5일 안으로 당신은 죽을 것이요.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티베리우스 황제가 갑자기 죽게 되고 실제로 아그리빠 1세는 풀려나게 됩니다. 더욱이 절친인 가이우스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게르마니아 죄수가 했던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후 아그리빠 1세는 가이우스 즉 칼리굴라의 통치 기간 중에는 황제의 친구라는 호칭을 받으며 큰 권세와 부를 누렸습니다. 가이우스 황제는 분봉왕 빌립이 죽은 후 몇 년 동안 공석이었던 이 자리에 아그리빠 1세를 앉혔습니다. 이에 불만을 표하던 분봉왕 안디바도 황제에 의해 폐위되고 그 지역까지도 아그리빠 1세가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최고의 권력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아그리빠 1세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칼리굴라 황제는 37년에서 41년까지 4년이라는 짧은 기간만 통치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다음 황제 클라디우스 시절에도 아그리빠 1세는 여전히 잘 나갔습니다. 유다 지역 전체를 다스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황제에 의해 공식적인 왕의 호칭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 이후 최초로 왕의 호칭을 받게 된 사람이 됩니다. 아그리빠 1세는 티베리우스 황제, 칼리굴라 황제, 더 나아가 클라디우스 황제에 이르기까지 남다른 권세와 부를 누리는 특별한 인물이 된 것이죠. 요세푸스의 유대고대사 19권 343절에서 35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그리빠 왕은 전 유대를 3년간 통치한 후에
전에는 스트라토의 망대라고 불리웠던 가이사랴로 왔다. 아그리빠 왕은 순은으로 짜여진 화려한 옷을 입고 새벽에 극장으로 들어갔다. 태양광선이 찬란하게 비치자 은으로 된 옷에서 신비한 빛이 발하기 시작했다. 그 빛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기묘한 두려움과 경이감을 느꼈다. 이때 아부하는 사람들이 왕에게는 오히려 좋지 않은 일이지만 아그리빠 왕을 신이라고 부르면서 곳곳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왕은 그들을 꾸짖거나 이 불경스러운 일을 말리지 않았다. 그때 왕이 머리를 들고 위를 바라보았는데 부보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갑자기 왕은 강한 고통으로 복부를 움켜잡았다. 끊임없는 5일간의 복부 고통으로 탈진한 왕은 그의 나이 54세에, 그리고 그가 즉위한 지 7년이 되는 때에 이 세상을 떠났다. 사도행전 12장과 내용이 너무 비슷하죠? 성경에는 그냥 헤롯 왕이라고만 언급되었는데,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와 로마 역사를 비교해 보면 이 헤롯 왕이 누구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그리빠 1세입니다. 성경에는 가이사랴라는 것만 말하고 구체적인 장소는 알수 없었지만 요세푸스를 통해 가이사랴의 로마식 극장에서 일어난 일인 것도 알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왕복이라고 했지만 요세푸스는 은으로 된 옷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놀라운 해석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의 감람산과 성전산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압살롬의 기념비 혹은 압살롬의 묘라고 불리우는 웅장한 돌탑이 있습니다. 가브리엘 바르카이라는 교수는 2007년 이후 이 돌탑이 어쩌면 아그리빠 1세의 무덤일 수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가능성 있는 학설이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아그리빠 1세의 무덤으로 밝혀진다면 성경 해석에 또 하나의 역사적 이정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이사랴의 로마식 극장과 이와 관련된 벌레가 먹어 죽은 헤롯 왕인 아그리빠 1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가이사랴에 있는 헤롯 대왕의 해변가 궁전과 총독부 건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halom, Evenu.